대표적인 대북주 아난티가 15년 만에 금강산 사업을 정리합니다. 미래 사업 집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난티는 국내 여러 리조트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죠. 금강산 사업을 영위하며 대표적인 대북주로 관련 이슈가 있을 때는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아난티의 금강산 철수로 대북주가 재편될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난티가 15년 만에 금강산 사업을 철수합니다. 아난티는 리조트 사업을 다양하게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기업 그 자체의 실적보다는 대북 이슈가 있을 때 급등락을 정말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네, 네. 주가 방향성이 좀 달라질까요? 네, 근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선은 이 아난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네. 미래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금강산 사업을 정리한다라는 거죠. 이 네. 부분이 진짜 그 시장에 약간 대북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선 그 북한 측에서 그 현대에 있는 아난티 골프앤 온천 리조트를 철거 작업을 하는 게 확인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자산을 남겨놓은 상태면은 그 약간은 협상을 해가지고선 더 사업을 진행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금강산 사업이 사실상 북한 측에서도 버리는 카드로 이제 자꾸 나오게 따라서 결국은 이거를 그 버리 이 사업을 철수하고 자산에 대해서는 손상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어떻게 하면은 그 갈 수 있을까? 북한하고의 어떤 그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가장 큰 키 두 가지가 개성공단하고 그다음 요 금강산 사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금강산 사업을 철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러면요, 금강산 사업을 철수하고 된 뒤에 아난티는 대북주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요. 왜냐하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대북 사업 직접 협상에 관련된 면허를 가진 회사가 현대아산하고 이 아난티 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남북경협주로서 현재 직접 협상 대상자의 이 면허는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반납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굳이 금강산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서 충분히 대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난티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 중에서 두 가지 기업만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난티다. 아직도 대북주로서의 매력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난티가 금강산 사업을 철수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내거는 게 미래의 사업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다, 발전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아난티 자체적으로는 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앞으로의 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아난티가 참 그 굉장히 그 부동산, 특히 이제 이런 상업, 리조트 상업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남해 힐튼을 일단 인수를 해서 아난티 남해로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 성공리에 운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에 가면은 그 기장군 쪽 아난티 커브하고 그쪽 오시리아 쪽에 이제 더 빌리지 아난티라는 그 또 다른 개발 사업을 해서 굉장히 크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 플랫폼을 키우고 있고 거기다가 그 아난티 그다음에 가평에도 지금 아난티 코드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거기다가 제주도에 새롭게 이제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런 상업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땐 대략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자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 대북 사업에 들어가 있는 금강산 그 관광에 들어간 자산은 사실 500억 원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북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접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융적인 가치의 손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아난티가 15년 만에 눈물을 머금고 금강산 사업을 정리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면 되겠군요. 네, 사실 이제 왜 눈물을 머금냐면은 네. 이 부분이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대북 사업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상태에서 네. 뭔가 좀 더 다른 좀 발전적인 모습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금강산은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하고 혹여나 다음에 있을 또 다른 사업 가령 뭐 원산이라든가 이쪽에 또 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도 아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북주의 매력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긴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투심은 좀 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현대 쪽을 좀더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현대건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난티도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지금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단 이제 그둘다그 하는 업종 자체가 건설하고 그다음 개발 쪽이다 보니까 이두 가지는 일단 지금은 원자재에 의한 그 충격을 조금 받을 수 있고 첫째,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재개발 여부가 어떻게 될지를 좀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북에 대한 재개발 여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새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사실 이전 같진 않을 것이다라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좀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오히려 이제 저가로 들어가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들어가서 좀 장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이야말로 저가로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커머스 기업 마켓컬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강산 사업을 철수하는 아난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님과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